자,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시고, 그 다음 주차 브레이크 내려서 해제시켜 주시고, 좌측 깜빡이 켜고 기어는 중립까지 만드십시오. 도로 시작하기 때문에 차가 오면 바로 못 나가니까. 자, 그 기어를 잡고 있고 핸들을 잡고 있고 왼쪽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차가 안 올 때 그때 기어를 넣으십시오. 출발할 수 있을 때. 뭐 급할 거 없으니까 여유 있게 하십시오. 저 은색 차만 가면 이제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합니다.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꺼주시고 150m 우회전 우측 깜빡이 바로 켜주시고 출발 신호하고 왼쪽 진로 변경 신호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초록불이니까 일시정지 할 필요 없죠. 주황불이네요. 그럼 일시정지. 그리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횡단보도 빨간불. 자, 왼쪽 보시고 오른쪽 안전 확인. 자, 여기서 바로 좌측 깜빡이 켜시고 30m 진행. 자, 이제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꺼주시고. 자, 항색 전멸이네요. 서행으로 하시면 됩니다. 건드리는 사람 없으면 서행으로 천천히 가시면서 좌우 확인하면서 출발. 여기도 마찬가지 건드리는 사람 있는지 보시고 없죠. 자,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빨간불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시정지 하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빨간불이니까 일시정지. 예. 자, 좌우 확인하고 출발 가능. 오른쪽 천천히. 자, 왼쪽 차 오는 거 주의하면서 오른쪽 끝으로 들어갑니다. 자, 불법 주행차 주의하시면서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요. 자, 30m가 안 되죠. 불법 주행차 때문에 이럴 때 어쩔 수 없습니다. 차 계속 안 오면 이제 왼쪽 보고 출발. 자, 다 들어오면 깜빡이 꺼주시고. 자, 500m 우회전. 여기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신호등 주의하시고 70을 안 넘게 주의하십시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300m 우회전. 자, 150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 바로 켜시고 1초 안에. 자, 자, 횡단보도 앞에 사람 없죠. 여기도 바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30m 진행하시고. 자,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껐다 다시 깜빡이 켜시고 회전교차로 6시 방향. 자, 사람 있으니까 한번 정지해서 건네려는지 보시고. 자, 멈춰서 중립. 네. 다 건너시고 가셔야 돼요. 자, 인도로 올라간 거 보고 기어 놓고 출발. 좌우 확인하고 출발. 또 사람이 뛰어올 수 있으니까. 네. 자, 회전한 차가 우선. 10초 걸릴 것 같으면 중립. 자, 이제 기어 놓고 출발. 핸들 조작 조심하시면서. 우측 깜빡이 켜고 여기는 30km 구간입니다. 속도 유지하십시오. 횡단보도 사람 없었으니까 진행한 겁니다. 자, 150m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빨간불이가 당연히 정지해야 되겠죠. 자, 정지해서 스탑.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자, 초록불이지만 사람 없죠? 자, 서행으로 우회전. 자, 들어가자마자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진로 변경 한번 합니다. 네. 30m 진행했죠? 여긴 제한속도 60km 구간. 70을 넘으면 안 됩니다. 자, 진로 변경 끝났으면 이제 깜빡이 꺼주시고.
수입은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자, 브레이크 떼고. 자, 앞차만 보지 말고 저 멀리 신호등도 빨간불인 거 확인하고. 자, 저기 아직 빨간불이기 때문에 아직 지속도는 안 나와요. 아마 초록불이 될 때 지속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몇 킬로 이상? 50킬로 이상. 끼어드는 차에 조심하시면서 앞차의 안전거리는 30m. 차가 많으면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면 지속도 안 나올 수 있어요.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15초 중에 5초만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5점짜리 항목입니다.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70 안 넘게 주의. 신호등도 잘 보시고요. 초록불이지만 중립, 차가 많이 밀리니까요. 자, 기어 놓고 출발. 자, 차가 이렇게 많을 땐 저 앞에 초록불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신호 바뀜에 주의하십시오. 어린이 보고요. 제한속도 50km 구간. 자, 50km 넘으면 실격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자, 빨간불이기 때문에 여기 바뀔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놓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자, 차가 많이 밀릴 때는 꼬리 물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 교통 흐름을 보면서 쫓아가십시오. 제한속도 60km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 끝났습니다. 자, 500m 좌회전. 자, 300m 좌회전.
블루밴드 할 거니까 미리 깜빡히시고요. 자, 브레이크 쓰면서 왼쪽 안전 확인하고. 블루밴드. 깜빡이 껐다. 다시 켤게요. 신호 바뀌었네요. 요때 깜빡이 다시 킬 때, 만약에 30m 지점됐을 때 깜빡이 안 켜져 있으면 감점되기 때문에 1초 안에 바로 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꼭 명심하시고. 자, 기어놓고 좌우 확인하고 브레이크 대고 출발. 핸들 조작에 주의하시고요. 여기는 제한속도 30km만 40 넘으면 지켜됩니다.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아무도 앞에 사람 없죠? 네. 자, 300m 좌회전. 150m 좌회전. 진행하는 앞차에 주의하시면서 속도 줄이시고. 자, 앞차가 안 오면 먼저 가도 됩니다. 주의하시면서. 마찬가지 여기 사거리 왼쪽 오른쪽. 자, 차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일시정지 의무는 없지만 안전하게 서행으로. 100m 앞에 시험을 종료합니다. 아직 우측 깜빡이 켜지 마시고요. 깜빡이 꺼지면 감점 먹으니까. 자, 핸들 조심하면서. 여기도 깜빡이 꺼질 수 있으니까. 자, 종료 멘트 들으시고.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켜도 되겠죠? 네, 우측 깜빡이 켜시고 앞에 정지 P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까지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에 합격하십시오. 가자, 화이팅!